며칠 전 간식을 하나 샀습니다. 물론 제 간식은 아니고 고양이 간식입니다. 짜잔! 잘 안 보이신다고요? 뿜!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간식입니다. 근데 왜 고양이 간식을 샀냐고요? 미어캣이라 잘 먹지 않을까요? 냄새를 한번 맡아봅니다. 이게 뭐야? 아무튼 오늘은 꾸릉이에게 고양이 간식을 줘보겠습니다. 꾸릉아! 꾸릉이가 간식을 탐색합니다. 탐색만 합니다. 맛있게 먹어? 보통 맛있는 건 달려들어서 먹습니다. 많이 줘봤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미로미 분들 하나 둘 셋 하면 기억이 지워집니다. 하나 둘 씽. 오늘은 소니기에게 고양이 간식을 줘보겠습니다. 소니기를 공개합니다. 역시 항상 화나 있는 소니기입니다. 여기 보면 봉지를 흔들면 고양이가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 고슴도치도 달려 나오나 보겠습니다. 소니기의 가시가 저를 반겨줍니다. 아무튼 이제 간식을 몇 개 꺼내서 대접합니다. 역시 쭈쭈쭈에 반응하는 쭈쭈비 아니 소니기입니다. 하나를 낼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음미합니다. 하나 더 줘봅니다. 낼름? 맛있니? 표정을 보아하니 맛있나 봅니다. 맛있어? 맛있다고 끄덕입니다. 낼름? 저 떨어진 부스러기가 심하게 신경 쓰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치맨이 처리합니다. 다행이다, 너라도 먹어서. 촬영하고 있는데 꾸릉이도 구경을 합니다. 야, 넌 뭐해? 소니기에게 다른 것도 줘봅니다. 야, 똑똑한데? 이거 네 똥이야. 야, 똑똑해. 야. 하나 더 줄까? 안 돼. 너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돼. 알겠지? 이제 떠나는 소닉이 엉덩이를 만져봅니다. 자, 과연 냥이 아빠는 소닉이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을 것인가? 가자! 엥? 만졌네? 소니가 제발 한 번만 이름을 부르면 집사인 날 알아봐줘. 궁금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금짝 만질 수 있게. 궁금짝.